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창원지점의 황지원 P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지원 PB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중이용업소나 행사 등 여러 가지 방역수칙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 70% 목표가 이르면 주말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관련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은 편의점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편의점 관련주 말씀 주시죠.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 있고요. 최선호주로는 BGF 리테일을 꼽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하반기에도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상승한 1조 8,666억 원 영업이 796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고 이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단계가 완화되었는데 결국 외부 활동 증가는 편의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의 경우 목적성 구매를 위한 편의점 수요가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외부 활동 확대에 따른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이후 갈 곳이 없어 죽어있던 트래픽이 12시, 새벽 2시 등으로 확대되면 단순히 유흥가의 매출 회복뿐만 아니라 기타 주거지 상권 트래픽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학교 및 일부 특수 입지 집객력 회복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BGF 리테일은 편의점 업종 중 최선으로 꼽는 것은 편의점 외 사업부가 부진한 GS 리테일 대비 가볍고 편의점 업에서도 경쟁사들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곰표 맥주와 같은 신제품 히트 제품 개발이 업계에서 가장 빠르다 할 수 있으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 8월까지 편의점 산업 내 전년 대비 점포수 증가율은 월 평균 6.1%로 2019년 4.7%보다 높습니다. GS 리테일의 밸류에이션이 BGF 리테일 대비 낮긴 하지만 당분간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는 BGF 리테일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편의점 관련주인 BGF 리테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